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모든 민코인들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바이낸스죠.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코인들은 큰 펌핑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이낸스 선물 상장 투표를 진행 중인 민코인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민코인 시장의 강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주일 기준으로 하락한 민코인보다는 상승한 민코인이 더 많을 정도로 민코인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자, 특히 일주일 만에 463%나 급등을 하고 있는 이 터보코인 영상도 제가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고요. 자, 터보코인 놓치신 분들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터보보다 더 크게 갈 가능성 있는 민코인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고 온 민코인은 바로 코크이누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코크이누 민코인은 아발란체 기반의 민코인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억 3,3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약 3천억 정도 하죠. 그리고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6.9%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량 100% 다 풀려있고 이 코인은 아발란체 기반의 스마트 체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특히 주기적으로 큰 폭의 펌핑이 나온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특히 아발란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시총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 코크이누 민코인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코크이누 민코인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코인 백서 받고 싶으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행운들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코크이누 민코인 관련 정보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크이누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 득표순위 2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총 득표수는 4,963표를 받은 상태죠. 자, 두 번째 들고 온 민코인은 바로 솔라나 민코인인 웬코인이고요. 자, 웬코인 이미지가 상당히 귀엽게 생긴 고양이를 형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많은 민코인 중 하나이고요. 자, 시가총액은 현재 1억 9,5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2,60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 21.6%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유통량 100% 다 풀려있고 솔라나 기반의 스마트 체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특히 웹3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점에서 이 웬코인이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웹3에서 가장 귀여운 고양이 코인으로 웹문화를 불매를 합니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점에서 자, 현재 트위터상에 약 152,8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웬코인도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이 코인 관련 정보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낸스 상장 득표 순위 15위 차지하고 있고요. 총 득표수는 1,946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들고 온 민코인은 바로 AI 도지 아비 도제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이 코인은 대표적인 아비트론 기반의 민코인이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토큰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억 8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1,40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 24.1%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량 현재 상당수 풀려있는 상태죠. 자, 특히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기반의 토큰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급량이 소각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8%의 소각세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비도지 코인을 수합을 하실 때 적정 슬리피지를 20%까지 상향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AI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터보코인 급등세에 맞물려서 일정 수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민코인이죠. 자, 이 아비도지 민코인도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한발 빠른 정보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낸스 상장 득표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총 득표수는 16,762표를 받은 상태죠. 자, 마지막으로 들고 온 민코인은 바로 밀레이디 코인이고요. 자, 이 코인은 바이낸스 상장 득표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델리시움 코인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코인이죠. 지금 득표수 2위 달리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은 2억 1,400만 달러 수준이고요. 하나 기준으로 2,80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 47.8%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유통량 비중 82.7%가량 풀려있죠.
그리고 밀레이디 코인은 최근에 큰 펌핑을 주었는데요.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기 때문이고요. 자, 특히 민코인 하면 개구리 또는 강아지 관련 민코인들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렇게 이색적인 캐릭터를 모티브로 만든 민코인들이 오히려 큰 펌핑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이디 코인도 바이낸스 상장이 유력한 민코인 중 하나이고요. 자, 상장되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고요. 밀레이디 코인도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월 24일자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이제 레버리지 기반의 이더리움 ETF가 6월 4일부터 본격적인 거래 시작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알트 시즌이 임박을 했다라고 판단되고요. 자, 이더리움 다음은 제 예상컨대 솔라나 또는 리플 ETF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자, 호재가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향후에 오늘 제가 찍어드린 영상 말고도 큰 폭의 급등달 민코인 정보 다 받고 싶으시면 자, 위에 번호로 7번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관련 정보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이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 높은 민코인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드렸고요. 다음에 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